컴백 소감은 제가 대표로 한번 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리더 서령 양이 한번 컴백 소감 말해볼까요? 네, 서령입니다. 저희가 미니 2집 발매 후 약 4개월 만에 이 3집으로 컴백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 정말 자신 있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이번 활동도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기대가 됩니다. N양은 어때요? 컴백 소감? 네, N입니다. 저희가 데뷔하고는 처음으로 여름 활동을 하는데요. 여름 하면 방학도 있고 휴가도 있고 그래서 뭔가 더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저희도 이번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여름에 많은 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곡들로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서경양도 어때요? 지금 소감이? 네, 서경입니다. 저희 공화소녀가 첫 여름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설레기도 하고요. 그리고 벌써 저희가 완결편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특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름 활동은 처음이라서 좀 설렌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N양 타이틀곡이 레드선이거든요. 이게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021 부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타이틀곡 레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레드선은 누구나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최면을 거는 가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희 공원소녀만의 독특한 피처하우스 장르의 곡이고요. 네. 또 부제에 대한 설명은 저희 멤버 민주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네. 021. 민주입니다. 또 레드선의 부제가 주어트원인데요. 주어트원은 0부터 1까지라는 뜻으로 각자 일상 속을 살아가던 7명의 소녀들이 완전체로 모였을 때 하나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어트원이요? 예. 021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예, 아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로초원. 일곱 소녀들이 모여서 각자 살던 일곱 소녀들이 한 명의 완전체가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가 저는 아까도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군무가 너무 매력있고 준비 많이 한 티가 팍팍 나는데 눈에 띄는 그 포인트 한 번도 아까 계속 기억이 나는데 그 포인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경입니다. 저희 이번 레드썬에는 세타면 잠에 들어 레드썬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에 맞춰서 저희 모두가 최면을 거는 듯한 안무가 있습니다. 이 안무의 이름은 바로 레드썬 춤이고요. 저희가 따라하기 쉬우니까 지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여주세요. 5, 6, 7, 8, 3, Red Sun, 세타면 잠에 들어 Red Sun. 감사합니다. 예, 이 쉽다고요, 이게? 가만히 다시 한 번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저희도 좀 예, 이렇게 예, 손가락 이렇게 돌리고 동그랗게 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위로 찍었다가 한 번 요거 핑거 스냅 그다음에 아, 이렇게 끝이에요? 네. 아, 레드 썬! 네, 맞습니다. 이러면 잠이 들어버립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예,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독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인트 안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